언젠간 슈퍼개미! 도대체 슈퍼개미의 길은 왜 이렇게 힘들고 길고 고난의 연속인지. 난 예전에 내가 슈퍼개미가 될 거라는 거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거든? 조금 의심이 조금씩 들긴 했어. 주식 얘기하고 싶지 않다. 투자 얘기는 접어두고 격투기 얘기로. 격투기? 이제 언젠간 챔피언으로 해가지고 이제 격투기 방송으로 전환을 하는 거야, 이거를. 투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괜찮았던 거를 내 실력으로 착각한 것 같아. 우리 딸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운이 좋았어. 그 한국의 경제 부흥기랑 맞아서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돈을 벌었어. 근데 요즘 그 주변에 그 슈퍼개미들도 똑같아. 왜냐면 종목 들고 있는 게 비슷비슷해. 보는 눈 비슷하거든. 어? 이 회사 싸네? 돈 많이 버네? 산 거야. 더 싸지는 방법이 없어. 격투기 뭐 없나?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만한 거 없나? 네, 그래서 이제 격투기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또 예전에 같이 운동했었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 선수도 있고 뭐 관장님도 있고 그래. 근데 그 중에 이제 노바의 MMA라고 명문팀이 있어. 명문팀이. 내가 원래 그 팀 소속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랑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팀 막 소속해서 같이 막 운동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갔어. 오랜만에. 놀러 간 거야. 놀러 갔는데 김재영 선수라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부터 하던 선수 있거든.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나랑 옛날에 막 스파링도 하고 그랬었어. 십몇 년 전에. 근데 기억 못 하더라고. 십몇 년 전에 스파링 한 게 뭐 우리가 딱 서로만의 실력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 친구는 프로였거든. 그리고 나는 그냥 아마추어니까 우리 운동 같이 이렇게 합동 막 운동하고 끝나면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 스파링 하는 게 있어. 그러다 이제 한번 잡고 막 개꾸겨 지금. 내가 프로들하고 스파링 많이 했거든? 근데 프로들은 프로들만의 그 특징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뭔데? 내가 프로랑 스파링 해가지고 이긴 적이 딱 한 번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래프링 모를 때. 아. 실제로는 본 실력으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되게 지금 유명한 친구야. 내가 이름 얘기하면 깜짝 놀래. 그 걔 나 때리러 올 수도 있어.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난 이제 취미부잖아. 근데 죽일 듯이 한다. 죽일 듯이 해. 전자력 코치님이라고 있어. 근데 스파링 해? 해가지고 했어. 막 하는 힘 겁나세요. 근데 최고는 그렇게 안 컸는데 원래 레슬링 뭐 국대 출신이고 레슬링 선수 출신에다가 또 MMA 또 장인이에. 격투한 사람들 알아. 그 형님하고 막 하는데 이제 막 깔려서 내가 안방에 딱 걸려가지고 딱 쳤어. 나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면 이미 나는 알잖아.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약하잖아. 아 몸살이면 다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조금 버티면 이렇게 해서 딱 쳤다. 엄청 좋아한다니까. 야! 야! 이러면서 너 나한테 줬어. 너 기억해. 너 나한테 줬어. 그런다니까. 프로들은 다 그래. 근데 거기 갔더니 김재영 선수 이제 곧 대회 나가거든. 대회 나간다고 최무배 선생님, 명현만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 막 주짓수 제일 잘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막 신나는데 도와주는 거야. 스파링 파트너로 도와주는 거야. 와, 나 보는데 토 나오더라. 아,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 김재영 선수가 우리 냉철TV 인사 한번. 김재영 선수 기억 못하더라고요. 우리 십몇 년 전에 홍남도에서 스파링도 했었어요. 결과는 아시겠죠? 아직도 이제 현역으로 뛰면서 이제 취업. 네. 러시아로. 네. 푸틴 대통령이 오시는 네, 출연합니다. 그 하여간 승리를 기원하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아, 8월 14일 날 러시아 소치로 출격합니다. 가서 열심히 싸우고 오고요. 이렇게 냉철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직접 와주셔서 이렇게 밥까지 사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가 십몇 년 전에 봤는데 그때부터 훨씬 세졌어. 세월이 그렇게 흘고 이제는 좀 전성기에서 좀 넘어가는 나이거든. 근데 지금이 전성기야. 훨씬 세졌어. 그 스파링 그 10라운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쉬다가 이제 한 라운드 잡아주고 한 라운드 잡아주고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상대방이 더 힘들어한다니까. 발전이 엄청했더라 MMA가. 우리 옛날에 했던 막 그런 주먹구구가 아니라 되게 체계적이고 거기 이제 감독님하고도 좀 친해졌는데 감독님이 약간 또 기인이셔. 기인? 기인 기인. 그냥 그쪽으로 파가지고 약간 뭐가 좀 천재적이랄까? 그래서 아 이제 많이 올라왔구나. 러시아에서 되게 큰 대회에서 한대. 푸틴 대통령 앞에서 한대. 거기 딱 있는데 명현만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타격 제일 잘 치는 선수가 있어.
120kg야. 190에 막 이래. 진짜 이런 형이 있어. 거기 갔더니 성면준 씨라고 또 빠오 유튜버 또 왔더라고. 와가지고 막 찍더라고. 40만 유튜버래. 거기 가면 혹시 올라가실 수 있어. 명예면 선수도 있고 막 있는 거야. 나 또 방송 영심에 나랑 또 친한 형이 그 명예면 선수하고 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명예면 선수 인사하면서 일단 좀 스파링 좀 딱 했다. 뭐 괜찮다고 딱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또 방송에서 스파링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나를 완전 허접한 줄 아는데 자기는 봤잖아. 자기는 내가 이제 스파링하고 막 체육관에서 봤잖아. 나의 이제 실력을 이제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명예면 선수 나랑 체급 7체급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내가 보여줘야겠다 딱 생각했는데 겁나 셌다고. 장난 아니라고. 그게 명예면 선수가 들은 것 같아. 시합 끝나고 아 바쁜 일이 생겼다고 확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찍었어. 나중에 내가 체육관을 한번 가기로. 명예면 선수 체육관 이천인가 뭐 동탄인가 그쪽에 있는데 한번 가가지고 갑자기 일거나 놀자 이렇게. 근데 끝나고 감독님하고 팝빙수 먹어서 이렇게 했는데 안 하길 잘했어. 원래 내 계획은 이거였어. 카메라 꺼졌을 때는 살살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타격해가지고 마지막 내가 근데 마우스피스도 없고 헤드기어도 없어가지고 뭐 잘못 맞으면 코피나 몇 번 흘리고 말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다가 이제 몇 대 좀 때리는 거 하면서 타기 전에 살살 해달라고 하고 카메라 켜진 다음에는 시합 하듯이 해달라고 좀 전에 김정 선수랑 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딱 얘기해. 그렇게 하고 한 몇 대 맞으면 쓰러지고 막 이런 거를 내가 아마 재밌겠다 생각했어. 형들 나 맞는 거 보면 좋아할 거 아니야. 재밌겠다 생각했거든. 안 하길 잘했어. 그날 했으면 그날이 냉철TV 끝나는 날일 수도 있어. 내 얘기 들었더니 감독님이 그러네. 야 형만이 걔는 안 봐줘. 내가 속으로 약간 그 걱정을 했어. 왜냐면 프로에서 안 봐주거든. 본능적으로 있잖아. 그 주먹이 운다 막 이런 데 나오면 아마추어고 이거 좀 봐줘야 되는 꾼들 아니고 막 이런 아재들 있잖아. 그럼 좀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거든. 막 두들겨 패거든. 때리는 그 저게 있고. 그리고 한때 또 맞으면 좀 짜증나거든. 막 패거든. 자기 체중 반대는 그냥 스파링 했는데 정타로 빡 때려가지고 맞고 막 기절에 그물 떨었대. 이랬대. 잘못 맞으면 죽거든. 그 체급 그 정도 차이 나면. 그래서 나도 예전에 체급 많이 하는 친구들이랑 스파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또 체육관의 아마적이고 명예만 선수는 그 체급에서 손이 내가 봤는데 손이 안 보여. 겁나 빠르더라고. 그리고 타격은 이게 타이밍하고 리듬이거든. 그게 엄청 좋아. 아니, 타격으로는 동현이 형도 안 돼. 체급 차이도 나고 안 돼.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찬 거야. 그래서 옆에 형이 야 그냥 안 찍길 잘했다. 끝나고 김정현 선수랑 그래플링 한번 좀 하려는데 하지만 다쳐. 그리고 거기 좀 체급 낮은 선수 있거든. 체급 낮은 선수랑 한번 좀 할까 좀 했는데 안 하길 잘했다. 안 하길 잘했다. 선수 같이 세질 방법은 간단해. 선수들하고 같이 하면 돼. 우리 이따가 그럼 스파링 하던 거 그거 조금 남겨서 보실 형들은 좀 보고 재밌으니까. 앞으로 이제 근데 다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주식은 아닌 것 같아. 투자는 접고. 자 오늘 장은 뭐랄까 아직은 그냥 데드캣 바운스로 보면 돼. 왜냐면 그냥 계속 이건 없어. 이럴 순 있어도 어? 이럴 순 있어도 이건 없어. 지금 이렇게 좀 멈췄어. 지금 봤더니 작년 10월에 반대매매 터진 만큼 터졌어.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아직도 그 심리적으로 버텼던 물량도 있잖아. 그런 것도 조금 올라오면 이거 오늘은 이게 형들한테 도움 된 얘기겠다. 올라오면 신용들 정리하거든. 아 너무 힘들었다가 이제 올라올 때 지금이 기회다. 지금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신용이 정리돼. 신용 물량이 준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저가에서 매입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은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저평가는 회사들이 많아. 우선 PBR 쪽도 그렇고 그래 PBR 의미 없다. 근데 펀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펀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지 알아? PBR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성장성이 높아가면 PBR은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PBR이 낮은 회사도 있잖아. 성장이 없다든지 적자가 되면 PBR이 높아질 거거든. PBR은 주가에서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게 그 논리가 나쁘다 그러지 않아. 그것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펀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가 뭐 식당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식당 동업을 하는데 왜 하는 거야? 식당 동업 해가지고 그냥 그 회사 식당은 계속 커지고 회사의 식당의 유보금만 계속 쌓이고 자본이 쌓이고 끝이야? 아니지. 그 자본이 쌓인 것 같다 내가 배당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기업도 똑같아. 퍼가 낮은 퍼가 계속 이해돼가지고 계속 돈이 쌓이잖아? 그럼 결국은 배당을 해주든지, 어,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퍼에 대한 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주식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저퍼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회사들이 뭐 섹터마다 좀 다르고 뭐 하지만 적자 회사는 없고, 그래도 꾸준히 이익을 내는 회사들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 여기서 뭐 이익이 크게 더 떨어지지 않는 한 크게 어렵진 않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막 떨어지잖아. 그래도 수출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아.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사회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나라가 사실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진 건 확실하거든. 우리만 이러는 건 그건 맞아. 근데 그게 영향이 안 받는 회사들이 있어. 그게 안 받는 회사들이 사실 그리고 주식값이 더 높아. 사업보고서 까보잖아. 뭐부터 보냐면 사람 연예 얼마나 있는지 봐. 연구인들 말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보거든. 그런 회사들이 요즘 퍼가 낮아. 퍼가 낮다는 건 뭐냐면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야. 성장률을 낮게 본다는 거거든. 그래도 뭐 정도 것이지. 그래서 지금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저평가 회사 중에 좀 더 저평가된 회사들은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게 아닌 회사를 찾아야 된다. 철강님 그랬잖아. 묘수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 묘수를 가지고 오히려 비트하는. 사실 내가 잘못 찍어서 그렇지 이번에 뜬금없이 뭐 막 말도 안 되는 종목 막 들고 있다가 일본 막 국뽕 수혜주 해가지고 막 따블라고 막 이런 종목도 있단 말이야. 우리 또 종목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르긴 한데 별 의미는 없고. 야 그러고 보니까 그 내가 말한 그 한국의 저성장 그리고 노동 경쟁력 약화 노동 비용 상승 이런 거에 다 들어있는 게 그 이마트네. 그게 이마트네. 근데 이거를 밸류 투입이라 해가지고 아 이 이상은 저렴해 했는데 그게 이제 더 깨지는 안 좋아. 그러니까 쿠팡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나는 한 주씩을 얘기한 거야. 근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를. 근데 이거 오해는 어쩔 수 없어. 그 이해를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건 어쨌든 넘어가서 지금 그런 회사들을 있잖아 잘 해놓으면 여기서 큰 시세 나올 수 있다. 오히려 항상 여기서 뭔가 그 묘수가 나와가지고 막 몇 답을 나오는 회사는 있잖아. 이렇게 폭락한 상태에서 거기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에서 큰 배수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거든. 희망을 잃지 말고 그거를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지고 해서 결국은 그걸로 수익을 내자. 난 아직은 한국 시장에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둘 중에 하나지. 그 기회를 먹고 다시 또 채권이라든지 분산을 하든지 못 먹고 그냥 패배를 딱 3년이야 딱 3년. 3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오늘 전화 왔어 미국에서. 오라고 그냥. 힘들면 다 때려치고 오라고. 근데 힘든 건 없어. 힘들 게 뭐 있어.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근데 좋아진 회사도 많아. 내가 오늘 그 실적들 올라오는 거 우리가 들고 있는 회사들 막 보면은 실적들 괜찮아. 지금 수급이 완전히 막 비어서 그래. 지금은 아무도 안 사잖아. 자 지금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정리하면서 급격한 상승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 투자 주차자들이 심리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에 적극적으로 받기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 많아. 해외 투자도 똑같거든.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좀 고점 이야기했잖아. GDP 대비 주가가 너무 높았을 때는 항상 이머징 시장으로 그 돈이 좀 나와가지고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머징 시장 여러 가지 있잖아. 외국인들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외국 애들도 지금 한국 시장을 되게 불안하게 봐. 블룸버그 진짜 미국인 투자자들 다 보는 저거든. 블룸버그에서 그랬어.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 그럼 투자하고 싶겠니?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지. 가격의 문제긴 한데 여기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더 강해지잖아? 그럼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박스가 더 내려갈 거야.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자유시장 경제 정책주의로 바꾸잖아? 그럼 박스가 올라갈 거야. 프리미엄이 오히려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전에 한국에 지금 투자 못해서 불안해가지고 해외로 나갔던 국내 고액 자산가들 지금은 굉장히 그 스마트머니들만 지금 우선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거든. 그게 누구냐면 국내 부자들 다 떠났잖아.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고 해외에서 긴가민가한 사람들 들어올 거고 지금은 이렇게 저가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작전주나 아니면 테마주나 실제 회사에
장가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트렌드에 맞는 거에다 돈이 지금 완전 쏠리는 그런 장이야. 지금 완전 잡주들이 진짜 잘 돼. 돈 많이 벌고 저퍼에다가 이익이 느는 회사들은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단 말이야. 그런 게 되는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겠지. 그러면 정말 확 바뀌겠지.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근데 정책 기조는 꼭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있잖아. 바뀔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또 해보고 나는 또 나만의 묘수가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저퍼주들이 좀 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주주들한테 조금 더 환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 아직 때가 안 됐고 준비는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돌파해서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돈 벌어? 언젠간 상한가! 아 여기 체육관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 구경 중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박자 박자. 그렇지. 그렇지. 정말 정말 너무 없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너도 레슨 했다.